근데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진행한 다음에 좀 상태가 괜찮고 헌혈 가능할 것 같다. 네? 뭐라고요? 헌혈이요? 이 친구 뭘로 본 것 같은데? 엄청 모르는 것 같은데? 헌혈 해본 적은 없으시죠? 네, 저는 처음이에요. 너무 성격은 좀 어떨까요? 사람은 좋아하고요. 네. 얌전하기는 한데 겁이 좀 많아요. 그 싫어하는 거를 만약에 하면은 응응을 좀 해요. 응응을 좀 해요. 때론 욱하며 성질도 낼 줄 안다는 앙투앙. 변생 첫 헌혈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데요. 우리 앙투앙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죠. 하지만 좋은 일 하는 거야. 어떡하니? 또. 괜찮아. 쉽지 않겠는데? 야, 안 되겠다. 이때 꺼낸 카드. 간식으로 유혹한다고 해서 앙투앙이 넘어갈까요? 앙투 이거 어때? 넘어갑니다. 그 나쁜 사람 아니야. 앙투앙은 어쩌다 헌혈을 하게 된 걸까요?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얘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좋은 일은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나누며 살아가자는 보호자의 마음을 앙투앙이 헤아려줬으면 좋겠네요. 아유, 우리 앙투앙 잘 참네.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목에다가 그것도 상당히 두꺼운 바늘로 헌혈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 된 공포감 같은 게 없도록 진행하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배려 속에 귀한 혈액이 모였습니다. 강아지 혈액형은 8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앙투앙이 혈액형은 흔치 않은 1.2형으로 1.2형을 수혈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귀중히 쓰일 예정입니다. 아, 강아지도 혈액형이 있었어요? 8가지나 돼요? 그 세부적으로 가면은 10몇 가지 정도 됩니다. 강아지 혈액형. ABC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DEA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신에 그걸 꼭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 헌혈하기 전에 이제 수혈 받는 친구와 맞춰보고 이제 수혈을 하게 되죠. 헌혈 후엔 내심 기다려지는 게 있죠. 헌혈하느라 힘들었을 아이에게 푸짐한 영양식을 제공합니다. 아, 그럼요. 이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청바지가 필요 없어요. 좀 헌혈하고 좀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너무 과도한 활동은 자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사항과 함께 작은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네, 이거 저희가 끝나고 드리는 그 영웅견에게 딱 어울리는 멋진 스카프와 장기 헌혈을 하게 될 시에 언젠가 앙투앙에게 힘이 되어줄 헌혈 증서까지 건넵니다. 어디선가 이런 스카프를 맨 아이들을 본다면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 뽑은 피가 아픈 친구들에게 좋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앙투앙.